16년 12월 12일 날 한 거예요, 이게. 1년 지났네요. 예, 예. 두 돌 돌아 얻었으니까 김치가 아삭하면서 깊은 맛이 나요. 2년. 이것이 깊은 맛의 비결. 매일 다듬은 신선한 고기에 1년 이상 푹 익은 묵은지에 직접 만든 파김치, 총각김치까지 이러니 맛이 깊지 않고 백일 쏘냐. 거기에 고명으로 하얀 두부와 대파까지 소복하게 올려주면 묵은지 사태 전골 나왔어요. 전국의 식객들 열광케 하는 묵은지 사태 전골. 그 푸짐함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 추위가 몰아치면 더욱 생각나는 얼큰한 국물, 요 국물 한 모금 딱 마시면 아우 기가 막히겠네요. 담백하고 약간 당기는 그런 맛. 국물에서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요. 하트 뿅뿅 날리게 하는 요 깊고 진한 국물의 비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지 김 PD. 뭐 하세요? 아 사골 육수 빼려고요. 이렇게 해서 한 20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. 아, 사골육수 담백하고 시원하고 예전에 왜 엄마들이 집에서 김치찌개 같은 거 통으로 끓여지는 맛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. 엄마가 가족들 먹이듯 20시간 푹 끓인 사골육수로 진하고 구수한 맛을 낸다는 주인장. 이거요? 저희 육수의 기법이에요, 저의. 뭐 국어 같은 거예요? 북어라고는 했는데 북어보다는 더 좋고 비싼 거예요 이게. 담아놨다 쓰는 거는. 써져 있다. 먹태. 먹태? 북어 포라든지. 그렇죠. 황태물이라든지 이런 거 맛있어요. 예, 예. 그런 거 머리 갖다 그냥 넣고 끓이지만은 저는 아간을 다 떼어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써요. 콩도 그리고 이렇게 콩 세워 써요 이렇게. 우와, 이게 맛있고 국물이 잘 우러나요. 직접 손질한 먹태와 마른 새우로 시원한 맛까지 더하면 이렇게 한 시간을 또 끓여요. 일단은 국물이 시원해야지 모든 맛이 좋다고도 하잖아요. 하루에 걸쳐 완성된 주인장의 육수. 깊고 진한 국물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업. 가족들 건강을 챙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일일이 정성을 더한 묵은지 사태 전골 재령이요. 따뜻한 엄마 밥이 먹고 싶을 때 더욱 생각나는 묵은지 사태 전골. 예전에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, 정금맛. 따뜻한 엄마의 마음과 정성 그대로 집밥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묵은지 사태 전골. 경기도 이천의 리얼 맛집 확인.